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인사평가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삼성이 최근 비상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직원의 전문성을 높여서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윤 기자, 삼성전자의 하반기 인사평가제도 개편, 구체적으로 어떤 게 바뀌는 겁니까? 네, 삼성전자는 역량진단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기존 다면진단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역량진단제는 직원 개개인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직원 스스로 전문성을 진단하면 부서장은 진단 결과를 토대로 역량 향상을 위한 평가와 소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부하 직원들이 부서장의 리더십과 역량을 평가하는 다면 진단 제도가 회사 전체로 확대됩니다. 네, 이런 제도 도입하는 배경은 뭡니까?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발표한 창의적 수평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인사체계 개편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삼성전자는 직급체계 개편과 수평적인 호칭을 실시했고 지난해에는 글로벌 표준 직무체계를 도입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러한 인사평가 개편이 삼성전자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잇따라 비상경영을 선언한 가운데 조직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새 인사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좀 더 중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정보기술 산업과 반도체 불황 등을 타개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검찰 수사 등으로 뒤숭숭한 조직 내부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